시전을 했던 게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로 선수가 멋있게 박양까지 들어가가지고 나는 말판이다. 박편을 한번 꽝 하면서 먼저 잡고요. 아, 네. 여기 그 어그로가 이쪽을 빠졌었기 때문에 윙드 선수가 여기서 또 그 캐넨을 마무리하면서 안에 있던 챔퍼들을 다 잡을 수가 있게 됐죠. 말파이트 잘 봐야 돼. 말파이트 말파이트 왔다 갔다 하면서 딱히 뭐 어떤 행동을 취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럴 때가 말파이트가 제일 무서울 때거든요. 네, 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아 그리고 여기서 네. 불보타 선수의 얼핏 봤을 때 불보타 선수의 약간 미스 같이 보이는데 이거를 정확히 이제는 볼 수가 있죠. 네. 이미 고치를 맞았었습니다 여기서. 궁을 쓰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궁을 일찍 켰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딜을 못 넣어줬고요. 그렇네요. 캬가 오자마자 로로 선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캬를 노리고 그 결과 다 베인만 봅니다. 베인만 잡으면 우리가 이거 이긴다. 네네. 여기서 에어본으로 잘 가둬서 시간을 끌었기 망정이지 베인이 먼저 잘리면은 팀 MB가 베인 잘리면서 아주 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겠죠. 네. 아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은 시리얼스 윙드에 너무 아쉬운 플레이. 차르반이 그냥 넘어왔어요. 고치를 맞춰놓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결과 뿅 아 빨강 팀이 내셔 남자 어쩔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야가 아예 안 됐었어요. 네. 이미 시야 그 와드를 다 제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강승현 해설도 그때 경기 중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자르반이 던져놓은 깃발 빠질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사실은 그렇죠 마무리했어도 발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였다. 약간 욕심을 냈어요. 근데 그 결과 강타 싸움에서 진 강타 싸움에서 졌다라기 표현도 애매한 게 앨리스 강타 아예 안 빠졌죠. 네. 그 결과 여기서 발언을 뺏기게 되고 피들궁에게 좀 많이 압박을 받고 뭐 어찌됐든 이즈리얼을 처음에 그 이즈리얼이 뒤로 빠지면서 뒤를 열심히 넣어주긴 했습니다만 그 신지드와 자르반 라인이 너무 안정적으로 붙어있었기 때문에 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베인이 뒤쪽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말파이트는 일단 이쪽을 살려야 됐었기 때문에 궁극은 여기다 그냥 꽝 저기서 망한 거였죠? 네 써버리게 됐죠. 살리는 궁은 쓴 순간 네. 베인 몇 개 사라지면서 베인 신났죠. 말파 궁이 없네. 아 네 그냥 앞점을 뭐 다 죽이죠. 여기서 약간 트위치 선수의 실수가 네 그리고 좀 나오거든요. 빠졌어요. 네 걸어가면 됩니다. 어 아무도 나 안 보네. 에휴 걸리죠. 네 트위치 입장에서는 말파이트의 배신이죠. 야 너 전멸 있었어? 그러니까 말파가 죽을 줄 알고 여기서 귀환 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뭐 어쨌든 사실은 걸어왔어야죠 이거는. 그렇죠. 내복을 활용을 하든가.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그 바로 한 방이 좀 기점이 된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리우스 알테아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 같고 제일 재밌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드이즈를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미드이즈로 나는 굉장히 잘 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질 때를 복귀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돈을 2천원 3천원 모읍니다. 그동안 상대는 나한테 한참 막 맞고 지고는 있지만은 큰 손을 입지 않은 상태로 템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서 어느 순간 그 템을 가지고 팀에 기여를 해요. 그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게 그냥 워낙 유지력도 좋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그냥 라인에서 집으로 복귀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네네네. 템이 상대적으로 딸리는 순간이 있다. 그게 함정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프로 이런 그 프로 목전에 있는 이런 네. 선수들의 경기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실 경기가 다른 것보다 굉장히 재미있었네요. 네.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모두. 시리스 할 때도 정말 잘하는 팀이라서. 명경기, 네. 명장면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어서 보실 경기는 마찬가지로 16강 C조 진출전 역시 팀 MB와 시리스 할 때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먼저 뱀픽 화면부터 보시죠. 자, 우선은 카직스. 카직스 밴을 해줬거든요. 카직스, 자크, 자르반 4세. 이번에는 팀 MB 쪽에서는 리신, 이블린, 스레쉬를 밴해줬습니다. 아, 팀 MB 아니라 네. 시리어스 알테어 쪽에서는. 저 카직스 밴이 좀 뜬금없었어요. 네, 저도 카직스 지금. 최근 추세도 예전에 그 AMD 대회였나요? 저장가시 보여준 탑 카직스 네. 그리고 앰비션 선수가 보여준 망한, 결과적으로 망한 카직스 정도밖에 없었고 의아했는데 물어보니까 실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를 하려다 실수를 그냥 하죠? 챔피언 정보 보기로 이거저거 클릭하다가 드레이븐 1경기 드레이븐 밴이랑 이 카직스 밴이 그냥 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되게 의미 찾으려고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뭐서 막 해설이 멘붕하죠. 이렇게 막 챔피언스 실수. 경기까지 막 이렇게 막 접목시키면서 막 이랬었는데 뭐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수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저희가 멘붕합니다. 잘하면은. 네. 자, 아무튼 킥밴 이렇게 됐고 네.
특이한 점은 이제 MB 쪽은 탱커가 없어요. 정말 불안한 조합이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경기 내내. 네. 이거 카하스 잘 끔 카하스 궁 안에 다 죽는다고. 진짜 불안한 조합이고 람머스가 람머스나 카하스 둘 중에 하나 조금만 크면은 들어오는 거 못 막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잘 커요. 네. 잘 커서 골드로 압살을 하지만 골드로 압살하는 와중에서도 그 불안한 조합에 약간 좀 불안한 점을 네. 보여준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극폭행 조합이거든요. 사실은 뚫리면 답이 없는 조합. 제이스가 들어간 시점부터. 근데 그거 역시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처음부터 그런 어떤 폭행 조합이라는 컨셉 픽을 한 건 아니고 각자 현 상황에 맞게 괜찮은 것들 뽑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본인들도 사실은 중간 위험한 타이밍에 좀 당황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이야기는 경기 보시면서 말씀 나누죠. 네, 이게 이제 처음 앨리스가 갱당할 때의 장면인데 과정은 그래요. 람머스가 레드를 먹고요. 카서스가 블루를 먹고 집에 갔다가 귀환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럼 람머스는 버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렙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싸움에 있어서, 여기 싸움이 있어서 그 람머스의 윙드 선수가 무조건 레드를 스틸을 해야 람머스가 3레벨이 되고 앨리스가 2레벨이 되면서 완벽히 말리는 구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실제로 남도 데리고 왔으니까 2대1이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일석이 선수가 강타로 잘 먹어가면서 3레벨을 찍고 도망을 잘 갑니다. 전멸. 네. 이게 전멸 뺐다고 좋아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멸 하나 빼긴 뺐는데 문제는 람머스가 2레벨이고 이러면은 람머스가 그 1경기에 보여준 것처럼 막 가고 싶은데 막 가서 갱단이고 이런 게 안 돼요. 갱가서 갱승이 되거든요. 라이드가 씹어 먹히면서. 여기서는 그리고 인포 이 선수가 완벽한 실수를 보여줍니다. 네. 이거 말 그대로 실수예요. 이거는 골카 맞은 건 좋아요. 근데 스펠 정화가 있죠? 네. 풀어요. 뿅. 풀고 나서 고치를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점화까지 맞아요. 세 개 다 풀 수 있는 거였는데 하나 풀고 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 타이밍만 늦게 풀었으면 사실은 저거를 동시에 두 개를 그냥 풀 수 네. 있었는데 여기서도 재밌는 장면 나오는데 예능이에요 이거는. 네. 뒤를 갑자기 스루판다 선수가 네. 예능이죠. 네. 다시 볼까요? 네. 재밌더라고요. 마치 그 리신의 큐큐처럼 네. 네. 이미 눌렀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간 건 괜찮았어요. 네. 가는 건 좋아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미니언을 이렇게 당황 아잉 톡 하고 이렇게 미니언을 이렇게 톡 치더라고요. 아이고 이건 아닌데. 네. 재밌더라고요. 네, 카스 잡히지만 쉔까지 넘어오면서 앨리스와 같이 죽습니다. 네. 여기서 좋았던 거 히든 시리우스가 잘한 거는 이 상황에서 쉔이 탑을 비우지만 람머스가 탑 커버를 가요. 근데 MB가 더 잘합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람머스 탑 커버 가면은 뭐 좀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네. 네. 근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멸을 빼면서 일석이 선수가 3레벨 찍었고 람머스 2레벨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람머스 레벨이 덜 돼 있고 람머스가 약해요, 지금. 6레벨과 6레벨이에요, 똑같이. 그게 뭐냐? 피드 궁 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멸. 네. 오. 타워를 지켰으면 최고인데 타워도 밀리고 킬도 준 최악이 돼버렸죠. 네. 그렇죠. 여기서 약간 이게 게임이 진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수하게 많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있어서 실수를 합니다.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게 하고 있는데 다 일로 가요. 다 배신. 앨리스만 죽죠. 이런 장면이 자주 나와요 이 경기에서는. 이게 좀 약간 의사소통이 안 되고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도 람머스 보시죠. 네. 전면으로 들어가요. 쾅 올라갑니다. 점프 림모함 올라가요. 그동안 피들 등장. 네, 그래서 제이스가 탑이었거든요. 진짜 멀었어요. 네. 이거 시리에서 싸움을 잘 건 건 맞아요. 왜냐면 4대3이니까 지금 숫자만 보면은. 그렇죠. 3이니까 숫자 그래서 잘 싸운 건 맞, 싸움 잘 건 건 맞는데. 특별 운명도 없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앨리스를 빨리 못 무는 바람에 진영이 뭉개져서 피들에게 폭딜을 당해요. 체력 관리가 안 됩니다, 전부 다. 잡긴 잡아요. 네. 근데 미래의 수호자 제이스가 내려오면서 라미가 잡히게 되거든요. 가속. 라미가 꽝. 잡혀요, 여기서 점화로. 네. 그 와중에 어쨌든 여기 숫자가 하나 졌다는 얘기는 누군가 한 명은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특패 하고 있었거든요. 특패죠, 불보타. 네. 깨알같이 이들 가져갑니다, 특패가. 여기서 네. 또 그 포니짱짱아 선수가 진짜 뜬금없는 타워 다이브 앞전멸 공포로 카서스를 바로 묶었죠. 네. 그렇죠. 뜬금없고 좋은 플레이였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정말 게임이 실수가 많이 나온다는 게 바텀에서 특패가 베이닝에 물려 죽어요. 운명 켜놓고. 네, 죽어요. 아마
NB는 이 생각했을 거야. 이게 왜 포인트 차관에서 들어갔냐면은 투표가 운명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인식 걸면 4대 5니까 싸우자 이 생각했는데 투표가 죽어요 갑자기. 타워도 거의 끝나갈 때였는데요. 네, 여기서 게임 약간 묘하게 흘러가요. 근데 어쨌든 앨리스가 저 줄타기라는 스킬로 살아갑니다. 제가 정말 에스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여기서는 너무 안일했어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TMB 조합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네. 장면이기도. 지금 골드 차이도 이미 만 골드 차이라는 장면이에요 이게. 만 골드 차이인데 별로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한번 뚫리면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위험한 플레이였던 게 앨리스가 블루 뺏어먹고 있었고 타력이 있다 보니까 4대5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와드 지우러 오는 플레이 자체가 이제 불안한 플레이인데 와드를 지우다가 뚫리고 이거 잘 빠졌는데 베인이 제이스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몸개가 나와요 투패가. 네. 보시죠. 진짜 게임이 실수가 정말 많은 게임이거든요. 개판이에요 개판 게임. 명장면으로부터 명장면. 이거 살아갔으면은 그냥 갔네 이러고 빠져야 되는데 욕심부려요. 아이 잡아야겠다. 카드가 저게 안 맞아요. 와카가 이렇게 날아간 거 베인이 여기 있었죠? 네. 슬로우로 다시 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이거. 이게 딱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디오 장면으로. 비디오 판도. 비디오 판도. 앞 무빙이 됐거든요, 베인이 거기서. 여기서 딱 살짝 정화로 풀고 진짜 네, 정화로 풀고 좀 움직였어요. 근데 진짜 애매한 건 이게 정화로 풀고 움직이지 않았어도 안 맞는 건지. 그러니까요. 진짜 이 위치감에서 원래 위치가 여기였거든요. 네. 카드 이쪽으로 날아가잖아요. 이만큼 이동을 한 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안 될려면 버려도 안 된다. 네. 아 진짜 뭉개가 정말 많이 나오면서 네. 아유 진짜 재밌더라고요 경기가. 네. 여기서도 네. 폰신차가 피드 궁이다 하고 하는데 딱 물어가 네. 게임이 재밌어요. 그리고 이 게임이 근본적으로 또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쉔 미스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렇죠. 장면이 안 나왔는데 도발이 안 닿거나 그렇죠. 뭐 전멸 도발 미스가 나든가 그렇죠. 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완벽한 무리수 베인. 네 여기서 베인이 이쪽으로 빠졌으면 그냥 해피엔딩인데 이쪽 걸어 들어갔어요. 나 이게 문제점이라는 걸 짚어드리려고 네. 이쪽 본게 했고요. 여기서는 여기도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제 이 남이 보세요. 남이를 보세요. 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남이를 보세요. 남이 카드 남이를 보세요. 네. 여기는 다 죽어요. 남이가 내가 도와줘야지. 남이가 나의 힐을 받아라. 뒤에 있다가 네. 네. 힐 주고 살리려고. 네네. 네. 가려다가 살려줄게.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게임을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어차피 쉔 사는 거였어요. 제가 볼 때 사는 거 힐 안 줘도 사는 거예요. 근데 쉔 죽겠다. 힐 받아라 하고 힐을 지금 죽이도 전에 네. 주려고 지팡이 들었다가 어차피 네. 쉔은 사는 거야. 이거 데미지 다 받고 난 다음에 힐 받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쉔 사는 거였어요. 근데 살려줘야지 이거 다 죽은 거라서 네. 우리 경기는 진짜 여기 또 죽어요. 또 죽어요. 네. 운명 쓰고 네. 꿀잼인 게 쉔 플레이를 처음부터 보시면 이거 경기 풀로 보셔도 되게 재밌습니다. 북미잼이에요 이 경기는. 쉔의 학습기라고 네. 쉔이 연습하면서 하거든요. 네. 전멸 사거리가 이 정도네 막 이런 거 이렇게 되면서 네. 어떤 이 글로벌드 격차를 뒤집지 못하고 아... 이 다음 장면에서는 그냥 약간 무난하게 끝나요. 지금까지 재밌는 장면 많았는데 네. 이 다음부터 무난한 경기가 끝납니다. 네. 네, 팀 MB가 골드차를 기반으로 네. 무난하게 승리를 하지만 그 31분까지의 과정이 무난하지 못했어요. 골드차가 망고차가 넘게 나왔는데 막 어디 가서 죽고 막 던지고 이러면서 경기 내용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어요 진짜. 네. 재미라는 표현 자체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긴 합니다만 팀 MB 대 시리스 알테어의 진출전 상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속편히 보고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예능 네. 보시면 돼요 예능. 네. 쉔의 성장기. 예. 쉔의 네. 성장기와 트페의 의문사. 트페가 근데 네.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네.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트페는 죽어서 눈동자를 남기네요. 운명을 그냥 띵. 죽을 때 무조건 운명하고 전멸을 돌리면서 죽네요. 아, 그렇죠. 네. 저 스페 다 써 죽죠. 네. 정말 재밌더라고 경기가. 그 멤버만 봐도 네. 재밌는 멤버예요 사실은. 아프리카 BJ가 두 명이나 있잖아요. 캐나 포인트짱짱 걸. 네. 그리고 플러스로 정말 무난무난한 미드의 대표자인 불보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재미하면 빼놀 수 없는 네, 롱판다 선수가 들어가 있고 격겔러 롱판다가 있고요. 네. 네. 그나마 일석이 선수가 조용히 할 일 다 해줬죠. 네.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었던 경기 NLB 16강 C조 진출전 팀 MB 그리고 시리어스 알테어의 경기 복귀 한번 보셨고요. 네. 1, 2, 3 경기 모두 지금 복귀 화면이 아닌 다른 화면도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이스 게임 TV 콘텐츠샵에서 더 받아보시면 좋을 것 네. 같네요.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NLB 12강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이번 주 첫
경기만 하더라도 제닉스와 낮은 소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여러분께 조금 더 한결 수준 높은 그런 뭐 경기 복귀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복귀를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또 이제 NLB 뭐 12강도 됐고 슬슬 챔스도 이제 상위 진출 팀들이 결정이 됐죠. 네. 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흥미있는 그렇죠. 부분이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스테이플 센터를 가느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네. 특히나 우리가 올스타에서 시드 한 잔을 더 땄기 때문에 네. 누가 직행을 하냐 아니면 누가 시드를 위해서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냐 이거를 네. 좀 계산하는 재미가 생겼죠. 네, 일단 저번 신해연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일단 여태까지 쌓였던 네. 터키 포인트 한번 또 짚어보고 가야겠죠. 네. 네. 뭐 여전히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순위는 당연히 변동이 없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줄여서 네. 좀 더 심플하게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서킷 포인트 순위입니다. 1위는 당연히 낮은 소드입니다. 500포인트로 부동의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2위가 MVP 오전 420 그리고 CJ 프로스트와 블레이즈가 300씩 그리고 케이트 블레이즈가 200 이 정도로만 알아놓으시면 네, 네.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이번 시즌에 따라 충분히 변동이 크기 때문에 네. 뭐 계산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낮은 소드가 사실상 이렇게 빠르게 NLB로 내려올 거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웬만하면 직행 티켓을 그렇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빠르게 내려오면서 예상 외로 네.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제 낮은 소드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네. 낮은 소드가 그렇다면은 네. 어떤 경우의 승부냐? 경우 1, 2, 3, 4를 저희가 4개를 준비해놨고 네. 각각 가로로 읽으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소드가 NLB 5위에서 12위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 5존이 NLB나 챔스에서 4강 이상을 가게 될 경우에는 네. 4강에 가고 저 네 팀들이 그 챔스 우승을 하게 되면은 낮은 소드가 롤드컵을 직행을 못하게 돼요. 그렇죠. 문제는 저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네가 아니라 네.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우 1회 같은 경우가 된다면은 낮은은 510 그리고 MVP 오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점을 또 획득을 네. 하게 되면서 여기서 또 여기다가 챔스 우승을 저 네 팀 중에 한 팀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역시 3위 4위에서 520점이 되고요. 또 5조는 3위 이상에서 100점 받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아래 팀 중에 챔스 우승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고 이제 낮은이 낼 수 있는 서킷 포인트 600점까지 네. 그리고 5존 같은 경우에는 410 더하기 180은 600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드의 성적이 올라감에 따라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더 어려워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드는 당연히 NLB에서 우승만 하게 되면은 오존이 챔스 준우승, CJ 블레이즈 프로스트, KT 로스터 B 우승만 아니면 다이렉트로 그렇죠. 롤드컵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MVP 오존이 우승하지 못하고 지네어 팔콘스나 네. CTU가 아닌 다른 네네네. 팀들이 우승했을 경우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고 이거는 조금 더 많습니다. MVP 오존이 역시 플레이오프행 급행열차를 탈 경우에 씁니다. 그렇죠. 네. 오전이 이제 소드와 비교하자면 이제 NLB 우승 포인트. 역시 NLB가 최고죠. 네. NLB 우승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결론은 이것도 역시나 오전 성적 기준으로 일단은 도표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전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챔스 4강까지만 올라가면은 그래도 꽤나 안정권. 네. 다이렉트 안정권이에요, 이거는. 직행입니다, 여러분. 네. 롤드컵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직행이에요. 즉, 직행. 서킷 포인트 2위. 그렇죠. 네. CTU 지네어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핫 이슈가 되네요. CTU와 지네어. 네. 네. 이 팀이 만약 우승을 한다면. 키를 쥐고 있어요. 진짜 키를 쥐고 있죠. 이런 계산을 다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돌풍 핵이 CTU죠, 이것이. 네, 두 팀 중에 한 팀만 우승한다면 네. 여기가 완전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CJ 프로스트랑 블레이즈도 사실상 안정권은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거 정도겠죠. 네. 어찌됐든지간 낮은 소드든 MVP 5존이든 산술적으로 7위 이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네. 보유한 포인트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플레이오프는 무조건 가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누가 기분 좋게 1, 2위로 직행 티켓을 따느냐 인 것 같네요. 저는 1, 2위는 관심 없어요. 그 플레이오프가 진짜 꾸준할 것 같거든요. 아, 그건 재밌죠. 그 지들탄 싸움이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남의 저, 고통을 여유롭게. 예, 탐험도 불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네. 직행은 그냥 가는 거니까 재미없어요. 그렇죠. 작년 강 건너 불구경은 어땠나요? 어, 그것도 재밌었어요. 특히 블레이즈가 떨어질 때 그 뭐라 할까, 이변이라고 할까요? 그 꿀잼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때 아직 프로 하실 때 아닌가요? 어쨌든 저희는 서킷 포인트 별로 많지 않았으니까. 아. 강원도 불구경이었죠. 아. 누가 가든 우리랑 상관없지. 가서 아무나 우승해라 이러고 그냥 강원도 불구경 보고 있었는데 어 이거 블리즈가 떨어지네. 역시 롤판 모르겠다 이러면서 재밌어 이랬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전에 보셨던 경우수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요, 낮은 소드가 520포인트를 네네. 획득을 하는 거죠. 네네. 어, 520만 하면 이제 한 뭐 NLB에서 5위에서 8위 정도. 네네. 예. 8강까지는 올라가네. 네. 네. 올라가게 되면 딱 520점이 되고요. 낮은 소드가 이제 그 정도로 획득하고 CTO, 진에어가 아닌 네네. 다른 팀들이 우승을 했을 경우 낮은 실드 우승하면 520포인트 동률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사상 초유의 재경기. 네. 뭔가 나오게 선발전이 또 생기게 네. 되죠. 하나의 선발전을 더 네.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 520 동률이 세 팀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네, 그건 저희가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 없고 저희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즐기죠. 네. 네. 재밌을 것 같네요. 제가 강원도 부구경하세요. 재밌어요. 볼 경기가 재밌어요. 또 늘어난다는 거죠. 롤드컵 네. 때 강승현에서는 뭐 하셨나요? 집에서 봤죠. 집에서? 네, 그냥 보면서 아 롤 재밌네 이러면서 보면서 아무나 한국이 우승해라. 에이 아. 모르겠다 이러면서 와 그. 그 빠른 선수가 카사스로 네. 펜타키르나 쿼드라키르나요 할 때 와 쩐다 이러면서 한국이 우승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약간 롤드컵 월드컵 본 느낌으로 한국을 응원하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봤죠 그냥 애들끼리. 그때 이미 해설자 전향 준비를 과자 주워 먹으면서 이렇게 야 얘네가 이겼다 이러면서 헤르메스 일로 와봐 얘네가 이겼어. 그 헤르메스는 지금 그런 식으로 놀고 있었죠. 네. 그때 비시즌 기간이었으니까 네, 네. 그랬다고 쉽기였죠. 합니다. 어쨌든 뭐 재경기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고 낮은 소드가 570점이 네. 됐을 경우도 재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는 그냥 마음 편히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NLB죠. 네. 네. 챔스에서 CTU와 진에어 팰컨스가 우승하는 것 아니면 NLB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NLB가 더 중요한 게 그 플레이오프 진출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몸밥 싸움이라고 하죠. 그게 진짜 치열하거든요, 지금은. 네. 어떻게 플레이오프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도 지금은 되게 치열해요. 그렇죠. 사실은 몸밥이라는 표현 쓰기에는 우리나라 최고 팀이기 때문에 뭐 네. 표현은 안 맞지만 어찌됐든 거기서 진짜 진흙탕 싸움 밖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거든요. 단십점을 위해서. 그 진짜 그 플레이오프 진출하려고 하는 그 NLB 서킷포인트 싸움이 진짜 꿀잼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올림픽 이잖아요. 네. 4년 준비해가지고 그 한 번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개차량에 실패한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아. 팀들 입장에서는 거의 그 정도 멘붕이 올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네요. 네. 다음날 그 열의를 불태우려고 닭발 먹었다가 네. 설사가 나서 뭐 그걸 닭발이랑 연결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을 하면은 이게 약 그 다음 시즌부터는 양궁처럼 될 것 같아요. 국대 뽑히는 게 더 어렵다고. 그렇죠. 아. 다른 나라 가서 우승한 거보다 국대 뽑히는 게 더 어렵다고. 양궁이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국대가 더 어렵다고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될 거예요. 어, 선수들 정말 조심해야 돼. 닭발은 뭐 안 드실 것 같고 육회를 조심해야 되죠. 육회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제닉스 아, 아 네. 화이팅. 네. 사랑합니다. 네. 홍진호. 네. 자, 일단 저희 1부 소식은 여기서 이제 줄이고 네. 잠시 쉬었다 2부로 돌아올 텐데요. 2부 가기 전에 네. 네.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픽스룰루 님이 직접 올려주셨습니다. 요리기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새로 어떻게 바꾼다. 네. 뭐 저희가 신현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네네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요리기 리메이크에 대한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고 그거 무엇보다 이제 그 어떤 움직임 걷는 것 요리 런이라고 해서 레퍼런스 동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라이엇 본사에서 네. 굉장히 그 어떠한 하이퍼 테크놀로지 시스템으로 네, 그 촬영한 어떻게 이것을 구현할 것인가 네,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마 보시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